6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소가 계속 리프트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시합 때 막 이거를 계속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지금 요거 따로 교육하는 거. 따로. 이제 또 여기서 추가되는 것도 그 순간순간 대처하는 법이니까 똑같이 넣고 서셔서 처음에 포켓으로 넘길 거예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좀 더 세게 치실게요. 좀 더 세게. 반대. 다 하셨으면 반대. 포켓이에요. 포켓인데 스텝을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해요. 원, 투, 포켓. 자,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원, 투, 포켓, 푸시, 레그. 원, 투, 포켓, 푸시, 레그.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뺐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드라이빙 들어가려고 하는데 와서 뒷발 멈추고 스탑. 그렇죠. 그리고 내 공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둘, 포켓, 땅, 다시 돌아 나오는 거. 포켓, 푸시, 더 힘있게. 원, 투, 포켓 강하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연습이기 때문에 치고 포켓을 잡고 가는 건데 내가 뭐 치고 나가거나 볼이 살아있을 때는 그냥 드럼만 잡고 반대로 푸시 크로스 연습하면서 내가 스탑하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중심을 완전히 앞으로 몰아야 돼. 이런 식으로 진짜 들어갈 것처럼 퍽퍽 해야 수비가 푹푹 떨어지죠. 완전히 뒤로 빠져버리면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잖아. 살짝만 스텝만 둘 요만큼만 빼면 돼요. 그쵸. 그래서 바로 꺾어야지. 원, 투, 포켓, 푸시 나오면서 살짝 몸을 살짝 띄워서 드랍 만드는 거예요. 푸시, 땅, 스탑까지. 슛모션. 이게, 자, 이게 만약에 점프를 많이 떠버리면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이거를 진짜 살짝, 두 발만 살짝 뜬다는 느낌으로. 따당, 땅. 이런 느낌. 땅. 이런 느낌이래요, 지금.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잡지 마시고 스탑이에요. 똑같이. 땅, 드랍 만들고, 원, 투. 비하인드로 스탑이에요. 왼발, 오른발. 왼발에 드립을 치셔서 드랍 만들고, 만들었죠? 들어갈 때 왼발에 드립을 치자마자 원, 투, 스텝 멈추는 건 똑같아요. 따당. 똑같이, 자, 천천히. 하나, 둘, 포켓, 푸시, 드랍, 원, 투, 리프트 한 번. 스탑, 제자리. 원, 투, 포켓, 푸시, 땅, 드랍, 원, 투, 리프트. 여기서 왼손으로 받으실 때 V로, V를 때리면서 내가 가는 방향의 발이랑 같이 땅 포켓 푸시 나왔으면 길게 원 투 리프트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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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봐봐요. 지금 너무 여기까지 뒤집어 버리면 내가 반대 크로스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냥 포켓만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동작이 안 나오는 게 충분히 다 나오실 수 있는데 아직 이게 포켓이랑 드랍으로 착지하는 게 몸이 아직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방향 전환을 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항상 드랍 자세. 내가 이쪽으로 갈 것처럼 항상 떨어져야 되고 여기서도 내가 포켓 때리고 넘어서 또 와서 스탑해서도 포켓이 항상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 컨트롤하기가 편해요. 포켓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연습한 거 푸시 크로스 푸시 레그 땅 둘 해서 점프슛, 투 드리블슛. 살짝 푸시 뒷발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디펜스가 제가 이렇게 디펜스 하고 있는데 시동 한번 거세요. 땅 지금 왼발로 걸고 푸시할 때 디펜스가 약간 백스텝 잡으면 따라가잖아요. 그때 내가 다시 길 막혔을 때 그렇죠. 뒷발이 안 떨어져야 내가 충분히 내 공간을 만들어요. 네 사람이 만약에 떨어져 그럼 이거 던져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잘하셨는데 강약 조절. 강하게 뺐다가 나와서 또 들어갈 때는 강하게 들어가야죠. 최대한 빨리. 그리고 뺄 때 몸이 떠야죠. 내가 그냥 여기서 빼고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솔직히 빠르게 못 가잖아요. 이거 아무리 빨라봤자 못 가요. 나왔다가 땅 시동 걸고 가는 게 최고 빨라요. 그래서 발이 떨어져야 돼. 펀치로 스탑 할게요. 펀치 하셨죠? 똑같이 푸시
땅 하나 둘 펀치 드라이빙 원 투 펀치 스톱 펀치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몸이 또 뜨는 거예요 펀치 한 번 더 반대로 푸시 하셔가지고 쭉 들어가 왼쪽으로 자 펀치 하나 둘 펀치 푸시 그래서 왼손 레이어 저하고 컨택하세요 저하고 컨택하세요 제가 좀 쫓아갈게요 수비자가 쫓아올 때 쭉 펀치 바로 그렇죠 지금처럼 잘하셨는데 만약에 펀치하고 공간이 생겨서 크로스오버를 하다가 진짜 수비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툭 걸려요 똑같이 펀치 이거 하면 이거 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푸시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었죠 땅 해서 바로 그냥 엎어서 땅 바로 엎어서 커버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치고 와요 오른쪽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쫓아올 때 완전히 스탑 중심이 이거 봐 지금 들리면 안 되죠 저 한번 따라와봐요 자 지금 잘하셨는데 저 따라올 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스탑이 안 돼요 내가 디펜스가 옆에 있을 때 오면서 완전 이 동작이 나와야 돼 스탑이 완전히 돼야 돼요 반대손 쓰면서 내가 반대손 안 쓰고 내 중심이 만약에 쓰잖아요 그럼 다시 그럼 이 사람이 쫓아와도 바짝 붙잖아요 그럼 내가 스탑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공간을 못 만들어요 내가 방향 전환을 할 때 그래서 완전히 스탑하면서 반대손으로 딱 밀어놓고 떨어지면은 던지시고 자 오늘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푸시크로스랑 들어가다가 멈추는 거 펀치로 멈추든지 비하인드로 멈추든지 자 똑같이 하셔가지고 리프트까지 들어갈 거예요 똑같이 들어 푸시 오른발은 바로 스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멈추자마자 비하인드로 멈추자마자 바로 땅 그래서 몸을 뒤로 해서 리프트 지금 제가 여기서 콘이 여기 있으면 제가 들어가잖아요 방향전환해서 멈춰요 멈추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 나왔다가 공간 만들어서 들어가는 여기서 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푸시 비하인드 땅 나와서 들어가는 내 공간을 리프트로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비하인드 멈추자마자 바로 쭉 해서 넘어와서 그러니까 비하인드로 아니 뭐야 리프트로 넘어올 때는 내가 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있던 자리로 땅 그래서 드랍 찾지 드라이브 여기서 푸시해서 오른발 왼발로 슛 쏘는 것처럼 스텝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스탑 쭉 얘 나올 때 그래서 방향전환 할 때나 스탑 할 때는 우리 크로스 하듯이 멈춰야 돼요 그리고 포켓 위치로 올라와야 내가 다음 동작도 나오는 거야 포켓을 잡아야 자 똑같이 리프트 두 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소가 계속 리프트가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합 때 막 이거를 계속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지금 요거 따로 교육하는 거 따로 이제 또 여기서 추가되는 것도 한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꾸 혼자 1대1 상황이라고 해서 시합판 5대5 하면서 내가 혼자 이것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대처하는 법이니까 똑같이 나왔죠? 나왔다가 한 번 더 띄워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띄우는 거예요 리프트 V리프트 뺐다가 크로스오버 하면서 한 번 더 띄우고 뺐다가 나오죠? 나오면은 드랍으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한 번 딱 눌러줘야 돼요 내가 들어갈 것 같이 여기서 딱 리프트 빼고 드랍 만들고 땅 한 번 더 띄우는 거예요 내 공격 자세를 만들어야죠 처음에 땅 그래서 드랍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진짜 쏠 것처럼 링도 보셔야죠 나왔어 링 보고 안 붙으면 던지고 수비를 일단 최대한 얼리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 내가 최대한 수비자가 움직이다가 딱 멈추게끔 내가 멈추면 수비자 무조건 멈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하냐 내가 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추진력을 얻어서 하냐가 진짜 커요 그것만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